세 번째 세션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변수에 각국의 공공주택은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토론에는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정곤 단장님께서 세 번째 세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Hello. 우선 저기 청신호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our viewers on Chongshino TV YouTube 덴마크, channel. And I would also like to thank our presenter from Denmark. 덴마크 France, 대사관에 계신 우리 토론자분 as well as our discussant from Denmark 드리겠습니다. for joining us here today. 우리 저기 옆에 계신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Hello, 한국 소개하지 막 인사만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LH의 안장현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SH의 오근우입니다. Hello, I am 오근우. I am 안장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오늘 발표의 그 네 가지의 주제를 이미 topic for 동영상을 통해서 session i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특히 오늘은 그 기후 변화에 가장 모범적인 덴마크, 파리 from Denmark and Paris. 그리고 저희 한국의 도시와 주택의 대표적인 전문 기관인 and also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그다음에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이렇게 참여해서 as well as a presenter from 그 어느 행사보다도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believe that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오늘 듣지 않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너무 일찍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분들께서 제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요약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각자 소개와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And then I will ask the discussant to make comments about the presentations and also ask questions to the presenters. 각각의 발표자와 토론자와 함께 Then we can continue to exchange opinions among the presenters. 오늘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 네 개의 주제를 보시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 등장이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순환경제, 서큘러 에코노미에서 덴마크, 그다음에 파리 사례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 그 청신호 TV를 듣고 계신 분들이 낯선 개념일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 순환경제는 그 영국의 그 알렌 메가더 재단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 도시 차원에서 그다음에 여러 유럽 도시들이 이 개념으로 이제 지금 기후 변화 대응 그다음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원이 유입되고 배출되는 거를 이제는 관리를 해서 자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배출되는 것을 줄이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올려내는 그러한 도시 메타볼리즘 원칙을 준수하는 그러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도시의 시스템을 바꾸는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명 순환 도시, 더 서큘러 시티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발표를 들어봤었는데요. 첫 번째에 저기 코펜하겐은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25년에 탄소 중립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주제가 아마 그 주제에 맞게 단계별로 어떻게 지금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 도시가 거의 8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특히 이제 순환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시범 사업과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거버넌스 역할과 중요성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저 왼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저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가장 지금 뜨겁게 최근에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내용과 그다음에 그 공사가 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에 대해서 요소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한국은 이제 12월까지 국가가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저기 파리 헤비타트는 생태적 전환이라는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그 UN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UN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제 기후 국가의 기후 계획 포스트 탄소 도시 도시 재생 등과 연계해서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줘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그 말미에 이제 그 니토 씨가 그 설명해 준 그린 리모델링 사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아주 이해하기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마돈 씨의 그 순환경제 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 플랫폼 모델 등을 소개해 주어가지고 저희 제가 있는 우리 공사에서도 많은 걸 배우고 벤치메이킹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이제 도시주택 전문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각 그 사업지구마다 지금 최근에 저희 한국의 문제시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사업지구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기술과 그린 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준 거 해줬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네 분들이 오늘 주제에 맞게 정성스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최 측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저기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아인슈타인 네르슨 씨부터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먼저 베트왕 브레 씨의 그 프랑스 파리 사례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So we will first hear from the Bernard Brett. I hope that you hear me. 잘 들리시니까? 아, 지금 소리가 안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렇게 파리 세비텟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이런 포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파리 세비텟의 국제협력부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이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저희의 기후 전략에 대한 간략한 발표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두 가지의 이제 실용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기후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기후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파리시의 기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파리가
저탄소 도시 혹은 탄소 중립 도시를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고 또한 에너지 소비량을 다시 5% 2050년까지 감축하자라는 목표 하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탈탄소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저탄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사용량을 35%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자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열과 관련된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재사용을 하는 것이죠.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개축을 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 증진, 신재생 에너지 활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 계획만으로는 에너지 소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물 자원, 수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태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재 재사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재라든지 삼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단열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저희 동료가 소개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가지고 이 열을 주택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파리 대중교통 공사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를 해서 이것을 저희 건물에다가 에너지원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시 난방 시스템 하에서 열 회수가 되어서 열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매우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며 또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민들한테도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시켜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자재 재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된 건물을 개축을 하거나 레노베이션을 할 때 자재가 아주 확보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자재들이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이제 사용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예, 저기 예, 파리는 저희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뭐 저기 건물의 녹화와 뭐 지붕의 농업, 도시농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들도 봤었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저기 덴마크 코펜하겐의 예, 오슈타인 씨 혹시 연결됐습니까? 예.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럽은 지금 새벽인데요. 저는 오슈타인 레오넬슨이라고 하고요. 코펜하겐 시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야심적인 기후 탄소 제로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18년에 내놨었는데요. 2025년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로드맵을 내놨고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We have come a long way.
저희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을 바꾸어서 즉 석탄이나 혹은 석유 기반의 에너지에서 특히 이제 풍력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마스 그리고 이제 소각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많은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표에 지금 많이 가까이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다 달성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점점 더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러한 변혁의 움직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범부처적인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이러한 녹색으로의 전환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취약지역, 빈곤지역과 관련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평한 녹색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후 타겟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삶,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현안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히 생태학적인 족적을 줄이기 위해서 순환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자재들을 쓰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씨랑 같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서요. 코펜하겐 남부 지역에 대한 도시 변혁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우스하버에서 그 당시에 순환경제 관련된 에너지 포럼을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동참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더더욱 확대시키고 이러한 기존의 사우스하버에서 적용했었던 모델을 다른 도시에 적용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들에 또 동참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포럼들이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예, 네덜란드 아니 저기 코펜하겐 사례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고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많이 그 현장에 가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교류가 있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저기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우리 김장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안 네, 시작할까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장현 부장입니다.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그 자본금이 약 184조 원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재 그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9,600명이 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전무 후무하게 가장 거대한 임대주택을 저희가 그 개발하고 있는 그 한국형 그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 발표한 내용은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시범 단지를 개발한 사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판 뉴딜을 요약해 드리면 저희 한국판 뉴딜은 사실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다음에 안전망 강화라는 이런 세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목표는 저희가 그 추격형 경제에서 그 선도형 경제로 그다음에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그다음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라는 대전제 조건을 가지고 대전환의 한국형 뉴딜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2025년까지 약 그 160조 원의 돈을 들여서 약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까지 저희가 그 160조 원을 투자해서 그러한 저탄소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그린 뉴딜에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노후화된 15년 이상 된 공공 임대 주택을 저희가 저탄소,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러한 등급이 있는 그 주거지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12세대가 사시는 그러한 한 4층짜리 되는 그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에너지 효과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시범 단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 토지 주택 공사는 이제 코리아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한국 국가의 주택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다음에 소개드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도시와 주택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저기 오근우 차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오근우라고 합니다. 일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금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시내의 어떤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전문 공기업이고요. 1989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약 20만 호의 공공주택을 관리하고 공급한 그런 도시개발과 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후변화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한 미세먼지 관련 문제가 그 한국에서는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 시내에 거주하시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불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김세용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전국 그 공기업 중 최초로 2018년 5월에 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을 정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계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뭐 현재 미세먼지 현황이나 뭐 발생 일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에서 뭐 물리적 대책, 화학적 대책, 그다음에 생물학적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된 사업지구의 예시를 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하나의 큰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발생된 미세먼지나든가 뭐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발생원 근처에서 저감한다는 두 번째 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원칙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더불어서 생물학적 대책을 우선으로 하는,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대책을 결합하여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네 분의 간략한 저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마 저기 지금 청취하고 계신 청신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국은 지금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보통 겨울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끼는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 중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포럼의 세 번째 세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오늘 저 진행을 맡게 된 SH공사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토론자로
이거는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덴마크 대사관에 계시는 피터 뱅소보, 예, 피터 뱅소보입니다. 지금 예,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 제가 그 사전에 그 뭐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피터 노먼 뱅스보입니다. 대기질 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파리시 정부 그리고 코펜하겐 시 정부와도 함께 협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도시 내에서 실용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계수, 순환 경제, 그리고 센서 기술을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덴마크 발제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출신 도시이기도 한데요. 사실 코펜하겐 시정부에서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CO2 중립을 달성하는 수도가 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고 사실 5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코펜하겐은 그러한 점에서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을 사우스하버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 감축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는 전력 회사와 공동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 중에 하나가요. 좀 이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력회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중심의 변화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개의 주요 전력 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는 지역 난방 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사우스하버의 에너지 사용량 추적과 관련된 베이스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현재 새로운 지역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내게 되면 변화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센서 측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중앙 시스템에서 얻는 거하고 분산 시스템에서 얻는 그 지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언슈타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설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ROI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시나요? 아니면 코펜하겐 시정부에서 일단은 하기 쉬운 것부터 빨리 해서 최대한 CO2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상 두 가지 사이에 있어서 어떤 상충되는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사실은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어려운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 자동차나 이런 모빌리티, 이동수단과 관련된 부분도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특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휘발유나 디젤 기반의 차량을 빨리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만 해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전기차를 사면 충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또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그 주유소나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유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기차 공급을 한다라는 의미는 또한 각 개개인들, 차주들 의 노력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쉘이나 아니면 BP랑 같이 뭐 협약도 체결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안 되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7,500개의 아파트 협회와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협약들을 체결을 해야만 실제 전기차 확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과제 중에 하나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일을 하시면서 코펜하겐 시 정부에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또 현지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한 목표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삶의 질 개선이나 지역사회 동참 그리고 일자리 창출, 특히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When it comes to retrofitting and 예, 사실 이제 이 개축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내 기후 그리고 이제 정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요. 바로 단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단열을 하면서 그 현지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게 되고요. 또 뭐 우풍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열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두워져 버리게 되고 창문이 너무 작아져 버리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일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실내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만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실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과 같이 동참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또 기후 변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러한 뭐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소외계층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 비용, 전력 비용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우스 하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커손을 진행했었잖아요. 이 해커손이 일종의 아이디어 경진 대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지역 기업가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공동체, 이 지역 사회를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 현지 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에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이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었을 때 10개 업체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혁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놨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고 절약하고 그러면서 더 순환 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았고 거기에 사회적 혜택까지 결합을 해서 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게 좋았던 아이디어가 바로 얼번 밤 도시 농장과 관련된 아이디어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농산품을 외국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지 농장이 또 취약계층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 백신이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직접 만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리, 코펜하겐 그리고 SH 같이 모여가지고 실제 이 코펜하겐에서 진행했었던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더 소개를 하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동참을 했었고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민간 분야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정말 더 생생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펜하겐에서는 선생님을 사우스 하버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코펜하겐 시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루 동안만 코펜하겐 시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 그 공공주택의 에너지 대축 사관에서 뭘 추진해야겠습니까? 예, 제가 코펜하겐의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저희 시장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간 분야와 또 공공 분야 관련해서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 정부와 또 중앙 정부가 에너지 효율 증진 산업에 정말 많은 자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라면 좀 더 에너지 자원을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좀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굉장히 좀 고립화되어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분절화되어 있고 연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범부처적인 범사회적인 그러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되지만 이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그 분야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두 번째 발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 딜을 발표했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린 투자 패키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 아주 기대되는데요. 이 그린딜은 이제 공공시설의 에너지 개수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천여 개 이상의 학교에서 레트로피팅을 2025년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보면 이런 에너지 개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오이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보다 확장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LH 쪽에서도 다른 국가, 다른 도시와 경험을 공유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SH 아니고 LH죠. 네, 네, 제가 네, 네. 예, 잘못 SH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LH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LH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 갖고 계신 지식을, 경험을 다른 국가와 도시, 주택공사와 공유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린 뉴딜 하예요. 네. 먼저 이 그린 질문 감사하고요. 저도 작년 이맘때 제가 와이프랑 같이 코펜하겐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 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티볼리 공원이라든지 그 루지에나 미술관 아주 지금 눈에 선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볼 때 저희가 지금 올해 사실 처음으로 이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 선도에 나가는 경제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한국형 유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게 올해는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과 23년에 어떤 전환기를 맞이해서 2025년까지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3천 개 이상 저희가 공공 그 그린 뉴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22만 5천 호를 저희가 그 2025년까지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그 24만 개 또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지금 우리 올해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시작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이러한 노하우들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세계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그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그 또 여러 가지 쿠웨이트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이런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런 그린 뉴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저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LH가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 들으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 포럼에서 이제 두 개의 퍼스트 무버, 덴마크,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또 퍼스트 무버가 되실 한국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코펜하겐, 그리고 서울, 한국이라는 이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앞으로 빠른 추진력을 얻고 새로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실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린 모델링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리와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리빙 랩 구축입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 민간 분야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리빙 랩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또 실제 케이스를 오픈소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개발하고 함께 배우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한국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지요? 리빙 랩이 있는지요? 저희 그 LH도 마찬가지로 그린 리모델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모든 것을 다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단체와 그 다음에 학계 등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 이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며 어떻게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잘 추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발족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알다시피 그 학계 부분 KDI 국제정책대학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한건축학회라고 전체적으로 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장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이런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노력해 가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아인슈타인님께서 시민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 예를 들어 NGO 참여 같은 거를 어떻게 촉진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서울에서 시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내시는지. 아, 한국 시민에서요. 네. 저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부분과 학계 부분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사업진 협의체를 발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사실 민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한 걸음 그 전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희 한국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기도에 속해 있는 성남시 이런 식 여러 또 도시 용인시 이런 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시 주자체별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또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교육시킬 부분 또는 우리의 어떤 노하우를 전달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경기도의 성남시와 우리 LH가 이러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곧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그린 리모델링 추진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민간의 어떠한 그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이자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3%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변적으로 이런 민간 기업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민간 참여에 따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네, 꿈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야심찬 문장을 넣어주셨는데요. 2021년을 바라봤을 때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 외에 어떤 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네네. 측면에서 LH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갖고 계신 빅 드림이 뭔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그 그린 리모델링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저희가 약 그 176억 원을 들여서 요거는 매칭 펀드로 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50대 50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76억, 그다음 정부도 176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했고요.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10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올해가 첫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또 경제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듯이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희망적으로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도 5년에 걸쳐서 202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거대한 꿈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2015년 12월 체결된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건물 부분은 2030년까지 저희가 약 64만 5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택에서의 조그마한 탄소 저감부터 시작하고 에너지 절감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 국가의 이러한 64만 5천 톤이라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 파리와
또 코펜하겐과 우리 한국이 같이 응원하고 노력할 때, 협력할 때, 서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할 때 훨씬 더 이 꿈은 빠르게 가까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파리입니다. 예, 파리는 전 세계의 정치적 건축, 도시계획에 있어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난 8년 동안 파리 시 정부가 했던 일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 특히 생태적 전환과 관련해서 유럽의 수도로서 순환경제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고, 도시 재생에 앞장서고 있고, 또한 기타 다양한 지속가능한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파리는 선도주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잉데고 시장님이 실제 파리의 전환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현재 시장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파리 헤비탯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 도시, 전 세계에서 C40의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칭찬들이 파리만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에도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싸움을 더더욱 가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파리시청을 대변하는 대변인은 아닙니다만요. 그래도 몇 가지 시장님의 노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일단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이전 시장, 파리 시장이 좋은 길을 닦아놨고, 현 시장이 이것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에게는 일종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파리 기후 행동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2008년 5월에 도입되었었던 2018년 5월에 도입되었던 파리 기후 행동 계획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영어 버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기후 행동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파리를 보다 더 녹색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파리가 위기 대응력과 탄속력을 갖춘 탄소 중립의 그리고 에너지 자생적인 도시를 2050년까지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사상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죠. 이것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 소비 혹은 저탄소 전략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종합적인 전략을 아울러야 됩니다. 삶의 질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일자리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한 환경의 개선을 비롯해서 양질의 건물을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겟을 말씀을 드리면요, 2050년까지 파리의 현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줄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 소비를 15%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일단 우리의 주요 목표가 되겠고요. 2050년까지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의 중기 계획이 있는데요. 2030년에 이런 결과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 기후변화 행동 계획을 다시금 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시 정부에서는 기후 계약이라는 것을 민간과 체결하고 있는데요.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의 계약이라고 하겠는데요. 파리 헤비탓 또 여기에 동참을 해서 각 지방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지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저희도 이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없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밸런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즉 파이낸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게 파이낸싱입니다. 이 훌륭한 기후 전략과 관련해서 보면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SDG를 활용하시는데요. 발표 비디오에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혹은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SDG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요. SDG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서 구체적인 어떤 실증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지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SDG가 지금 한국에서도 좀 더 보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두 다리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운용적인 관점입니다. 즉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새로운 자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순환 경제를 촉진시키는 게 한 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다리의 또 다른 한 축은 저희 파트너들과의 관계 그리고 임차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임차인들, 입주민들이 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항상 저희 입주민들과 같이 추진을 합니다. 즉 입주민들이야말로 이해 당사자이자 정책 입안가이자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사상이고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된 우리의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회 단체들을 참여시킨다라고 할 때 어떤 새로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고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적 검증을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에너지 효율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추산을 하십니까? 예,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교차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 펀딩 시스템에 있어서의 교차점에 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사회적 주택, 공공주택이
공공정부,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거기에 추가해서 뭐 임대소득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 저리 대출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이제 저리로 해서 오랫동안 장기로 융자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금융공사에서 이러한 저리 금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의 재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조금에 점점 더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받고는 보조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모든 프랑스의 도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파리에서만 지금 그래도 그나마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자체적인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럽 집행위원회에도 찾아가고 보조금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기후변화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혹은 특히 이제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녹색 본드, 녹색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문을 좀 더 열어서 투자자들을 모색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와 관련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채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민간 투자자와 협력하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매우 흥미롭네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이러한 매우 실용적인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도주자였습니다. 특히 그린 밴딩 파리스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에서 많은 파리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고 있고 재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실제 한국에서도 좀 도입할 만하고 테스트해볼 만한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인벤팅 파리와 파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리인벤팅 파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획기적인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리 시내의 어떤 그 변혁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리 지하 시설과 관련된 변혁 프로젝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러한 유휴 주차장이라든지요. 이러한 또 이제 옛날에 버려진 터널, 더 이상 쓰지 않는 이런 터널들, 이런 지하의 용지를 어떻게 바꾸어서 재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도시의 유용한 공간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리인벤팅 파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건축적인 그리고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도시 아이템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라든지 자재 사용이라든지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의 개발 이런 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파리스 하비텟은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용 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민간 분야를 독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 입찰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많은 민간 기업들 또 많은 건축 회사들 그리고 도시 계획 업체들 전 세계에서 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개 이 사이트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은 해외 업체들도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죠. 이건 사실 민간 분야 주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에 한번 꼭 초청을 해서 파리스 세피테스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또 리인벤팅 파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HCC 오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 분진 그리고 대기질 오염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에너지 개수를 통해서 사실상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화력 발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석탄 화석 발전소에서 화석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 양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과 관련된 외부 요인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혹시 뭐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대기질의 이 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SHCC가 사용하는 정책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서울의 대기질에 대한 평가를 연구가 관련 뭐 서울 연구원이든 국가 환경부가 됐든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서요. 거기에서 외부의 영향, 특히 뭐 국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진행된 결과가 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공사에서는 외부 요인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그리고 저희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뭐 주택 개발이 됐든 이런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뭐 그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되면 뭐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큰 방안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하는 부분이 저희가 제로에너지 주택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이미 설정을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그러면 공사에서는 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공급하고 있는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저희 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분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분진 그리고 온실가스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이 전체 CO2 배출량의 6%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오슬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 10%에서 12%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이 혹시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계획을 통해 분진 없는 건설 현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 공사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은 되긴 했지만 국가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노후화된 건설 기계를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나 서울시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2017년부터 저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는 노후화된 건설 기계를 사용을 금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친환경 건설 기계로 방향을 지금 가고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기계들도 현재까지는 경유를 사용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어떤 상용화된 어떤 그 트럭이나 이런 전설 기계에 대한 전기차 분야에 어떤 이렇게 상용화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발표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행 전략과 연계해서 뭔가 건설 현장에 대한 그런 건설 기계도 어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의 전환이 조만간 저희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2025년까지 탄소 중립성 달성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2025년인가요? 50년인가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10월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고 엊그제 이제 정부에서 실행 전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 딜은 수소차 보급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기계 장비도 수소를 사용하는 쪽으로 전향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의 전역 상황을 보면 많은 도시들이 그린 순환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달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조달 방법론을 개편하여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뭐 재활용해야 하는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노후화 몇 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는 사용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입찰 과정에도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노후화된 건설 기계라고 말하는 그 주된 건설 기계는 약 한 15년 이상이 된 건설 기계는 아예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입찰을 참여 시에도 당연히 노후화된 건설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 조건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친환경 건설 기계만 사용하도록 공사 계약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부분들은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활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도 거의 80% 90% 이상 지금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통해서 입찰뿐만 아니라 실제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대부분의 양이 골재라든가 토사라든가 아니면 폐열 회수 등을 통해 가지고 재활용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의 정치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서 그린 어젠다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단지 그 건설 인허가 용인가요?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도구로서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개수 프로젝트를 하신다든지 새로 건설을 하실 때요. 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 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이 있고요. 그게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이어야만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토지용이라든가 토양, 폐기물, 심지어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과 흡수량까지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를 하며 이것을 국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허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개발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재 기후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좀 더 발전된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량, 그 사업을 위한 배출량과 흡수량을 계산을 해서 그럼 기후변에 어떤 영향까지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방향까지 발전을 해나갈 방향입니다. 예, 피터 씨 자세한 질문 그리고 또 현재 뭐 이렇게 학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상당히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답변들을 해주셔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6시 30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20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질문한 그 환경영향 평가는 유럽처럼 지자체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한국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에 한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하는 하고 이제 또 사업이 진행되면 또 한번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아쉽지만 더 많은 거를 좀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코펜하겐이나 파리나 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한 10분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네 분의 발표를 보고 세 가지의 질문 이제 이슈라고 해서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순서대로 코펜하겐 그다음에 LH 파리 그다음에 SH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그 세 가지의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코펜하겐은 세계 최초로 이제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코펜하겐의 최근 현상은 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결 테스트 하고요. 먼저 우리 파리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리는 탄소 중립을 2050년에 이제 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 수직 녹화 사업도 있고 탄소 중립을 해서 최근에 발표 외에 내용 중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파리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다 옥상 가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녹지화된 옥상 가든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460헥타르에 달하는 옥상이 파리에 있는데요. 이것을 녹지로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민간 소유자, 건물 소유주의 협약도 허가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부는 이제 파리 헤비탯의 회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 농장, 도시 농업 그리고 옥상 가든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실현하고 가시화시킬 수 있는 예입니다. 현재 파리스 해비탯 같은 경우에 보시면 25개의 옥상 가든이 있고 이 옥상 가든에서 도시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1년 전쯤이었나요? 서울의 SH 공사를 만났는데 그때도 이제 그 서울의 녹색 농장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옥상에서 배추, 김치를 위한 배추가 재배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민들이 직접 배추 농사를 옥상에서 짓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보고 아 우리도 똑같은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방법이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했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배추를 재배하진 않습니다만은 감자나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기후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그 기후 계획의 동일한 전략 하에서 도시를 보다 더 녹지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주민들이 실제 자기가 먹는 것들을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시간이 많으면 우리 저기 파리의 도시 전환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듣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다시 저기 코펜하겐에 예, 아까 질문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So can you respond to the question that I asked before? Okay, fantastic. 예,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또 폭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저희가 몇 년 전에 개정을 하면서 기후변화가 사실은 도시 녹지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항만 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수면 상승을 위해서 상승에 대비해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이 굉장히 덥고 이 혹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만큼 그렇게 여파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이상기후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여름에 이제 폭염이 길어지는 거지만 또 유럽은 뭐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뭐 이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게 있습니다. 예, 코펜하겐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다른 또 저기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그 LH하고 SH는 각각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이거는 꼭 하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하는 걸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뭐 이런 그 국제 공공주택 포럼을 함께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으로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모니터링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이런 부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함께 정기적으로 또 토론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제 그 코펜하겐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제 카톡에 사진의 대문 사진은 저는 그 루지애나 미술관과 그 티볼리 그 공원에서 찍은 트리를 제가 항상 갖고 댕기거든요. 작년으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년을 통해서 저희가 큰 그린 뉴딜에 대한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SH. 네, 그 오늘 또 화면으로 남아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엊그저께도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하나 좀 바라고 싶은 점은 서울시라는 게 그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2050이 아니라 뭐 2040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좀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시장님이 선거가 있는데 좀 선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개발 사업도 어떻게 보면 탄소 총량제라든가 에너지 총량제 같은 그런 제도들이 선제적이고 조금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좀 도입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서울시가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데 조금 더 좀 기한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잠깐 멈춤이라는 시대가 어쩌면 오늘 주제들이 도시 문제고 그래서 더 이렇게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었고요.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좋은 주제를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뭐 서울에 오시거나 저희가 또 파리나 코펜하겐을 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서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경험도 교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료해서 저기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또 마지막 마무리가 있으니까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션 세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주택 포럼에서 이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5회 국제 공공주택 포럼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와 도시의 공공주택 현황과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알아가고 또 공공주택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포럼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자분들, 자장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천성희 부장님께서 포럼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 국제공공주택 포럼 행사를 개최지를 함께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천성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 제가 제 마음 상태가 지금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행사가 너무 잘 진행이 됐고 훌륭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내년도에 또 희망적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지금 참석하신 우리 좌장님들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너무나 열정적이고 정말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저희가 발제하시고 참석하시는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마음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아마 새벽 5시에 저희 그 아침 세션에 참석도 하시고 지금 이른 새벽부터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을 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마 각 도시에 시민들을 사랑하고 각 도시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드려야 할 부분들이 지금 저희 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벌써 한 두 달 전부터 기획을 하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그 뮤레파 에이전트 팀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일을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약간의 좀 끊김들이 있지만 그건 뭐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봐주신 김아령 우지임 사원 주임에게도 너무 감사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평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세션을 가지고 했었는데 공공임대주택 모델, 그다음 입주민 서비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크다면 큰 얘기고요, 작다면 작은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느낀 점은 공공임대주택이 저렴주택으로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지금 부각됐다는 거, 앞으로 공공주택을 훨씬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 앞서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경제위기, 이런 문제들은 결국 공공임대주택이 더 발전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주거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잘 되고, 또 지역주민과의 어떤 화합, 또 지역주민과의 서비스까지도 모아졌을 때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는 그 님비라든지 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한다든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션을 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질문도 날카롭고 그 다음 답변도 너무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 역시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다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봐야 돼. 반드시 다시 봐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시 또 확인하고 또 격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모임이 오늘로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 모임은 정말 아름다운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이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개최지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다음 개최지는 저희들이 토론 참여자,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과거의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 참여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했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럼 다음 개최지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트레몰로 같은 거 없나요? 다라라라 나가는 거.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스 해비타트. 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파리스 해비타트가 다음 개최지를 수락을 해주셨고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파리에서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가 만나지만 내년에는 얼굴을 맞대고 서로 또 현장도 돌아보고, 아까 그 파리의 많은 그런 그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응들,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 많이 있는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현장에서 대화 나누고, 우리 또 안정인 부장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에 꼭 가셔서 코펜하겐에서 확인을 하고 그 코펜하겐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우리 토론하신 분하고도 같이 만나서 회표를 푸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불러드려야 되죠. 그 이왕 우리 프랑크 불의 우리 그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 소감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개최지 주최자로서. First of all, it's a 우선 how do you s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cepting to our candidature and of course 저희를 다음 개최국으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공주택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모범 관행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주택 공급 업체들이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모범 관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SH가 오늘 그런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개최국으로 선정이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계속 SH와 협력을 하고 또 훌륭한 발제자분들, 참가자분들과 협력해서 올해의 포럼이 성공적이었던 것만큼이나 내년에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포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준비를 해주셔서요. 저희가 내년에 그만큼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모쪼록 오늘 고생하신 또 참석해 주신 해외 참석해 주신 우리 덴마크, 프랑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정말 마스크를 벗고 파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